양배추가 이렇게 한 군데 씨를 뿌려서 나서 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었습니다.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수건으로 지금 카메라를 막고 있습니다. 카메라는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호박이 지금 나서 호박도 두 군데서 난 것들은 옮겨주고, 딱 봐도 보라색 그 이파리에 가지가 있는 것은 조금 구별이 돼서 가지도 역시 이렇게 오이 그러니까 망초 얌전하지가 않고 그냥 아주 어렸을 때는 나물로 먹는다고 그래. 아 그래 그거 좋다고 난리 치는 거야. 해서 이제 큰 것만 거기 그거 밭이야. 망초 패고. 아 거기는 그거 달맞이고 이제 피면 굉장히 이쁠 텐데. 망초는 패야지. 어 여보,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붉은 붙지만 해 이렇게. 그럼.
부직포 화분인가? 여기다가 안 심고 그냥 땅에다 직파하기로 합니다. 이렇게 가지, 이거는 모종 사온 거고요. 왜냐면 그 땅에서는 얘네들이 생명력이 강하고, 이렇게 화분 같은 경우에는 더울 때 이게 금방 건조가 돼가지고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서, 만약에 비닐하우스에서 물을 매일 주고 관리를 잘한다면 모르지만, 그냥 냅둘 경우에는 이런 데선 잘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.